비가 오는 거요, 많은 거요 했더니 비가 오네요. 소리 들리시나요? 근데 막 그렇게 많이 오진 않고요. 그래도 약간 우중 캠핑의 느낌은 날 정도? 생각보다 빡세네. 아니 이거 그리고 장비가 있어. 야, 너 다리 다 묻었다. 형이 가져간대요 이거는. 어차피 요리사는 형이잖아. 비가 오면 또못 씻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씻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씻고 샤워 타월로 닦고 단 다음에 들어왔는데 좀 추워요. 이게 해가 안 뜨고 비가 오다 보니까 수온이 생각보다 차가워가지고 지금 난로도 켜고 차도 한잔 뜨겁게 끓여가지고 좀 먹으려고요. 좀 들어누워서 요양을 좀 하겠습니다. 오후에 할 일은 오후에 저에게 맡기는 거로. 저희가 이걸 계속 매일매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계속 옮겨줘야 돼요. 외장하드를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다 계속 옮겨주고 있습니다. 이걸 옮겨놓지 않으면 메모리 카드가 꽉 차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이파리. 그래서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저녁을 좀 거창하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뭐 일상생활할 땐 별것도 아니지만 백반을 한번 먹을 거예요. 한국식 백반을. 그냥 자르는 거예요. 비켜라. 이래. 비켜라. 기름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대충 자르고 있습니다. 뭐 맛은 다 똑같으니까 다 잘렸고 기름을 살짝만 올려주고 확실히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내부에다가 주방 형태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니까 편해요. 여러 가지로 번호를 뭐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없고, 그리고 이 와타니 요 이걸 멀티쿠커라고 하는데, 멀티쿠커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요리는 다 가능해서 상당히 편합니다. 오늘 저녁은 백반입니다. 제일 맛있는 스팸, 고등어, 깻잎, 너무 좋아하는 메추리알 장조림, 명태채, 멸치볶음, 김치, 밥, 미소된장국, 젓가락, 뭐 젓가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핀셋, 그리고 숟가락, 마지막으로 소주입니다. 를 섞어서 와, 지금까지 와서 먹은 것 중에 양으로만 치면 제일 푸짐하게 먹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먹는 이 식사가 여기다가 고등어를 하나 올려서 하나 올리고, 깻잎을, 이야, 떨어져라. 하나 올려서, 짠. 지금 저희 강아지를 형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저 여기 있는 동안 왔는데 영상이 하나 날라왔어요. 아, 너무 보고 싶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여름이라 미용을 빡빡 깎아놔갖고 약간 흰쥐 같긴 한데. 귀엽죠? 아, 엄청 보고 싶네. 아, 보고 싶다. 여기 와서 그냥 밥으로만 쳤을 때는 가장 인간다운 식사가 아닐까. 밥 거의 다 먹어봤는데 배는 부른데 반찬 너무 많이 남았어요. 와, 이거 몇 끼는 먹겠는데? 제가 이거 어른들이 들어도 엄청 싫어할 얘기고, 가정을 꾸리신 그 아내분들이 들어도 되게 싫어할 소리인데, 전날이나, 아니, 전날도 아니고, 방금 전이나 전날에 먹은 똑같은 메뉴는 먹질 않아요, 원래. 지랄하고 자빠졌네.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죠? 다 먹었습니다.
지퍼백에다 담을 거예요. 하나씩. 얘도 넣어놨다가 또 먹으면, 뭐 저번에 보셨다시피 라면에 넣어 먹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스팸 하나. 좀 이렇게 됐잖아요. 얘를 쿨러백이거든요. 여기다가 또 넣어주면 끝. 역시 날이 밝으면 밝을수록 비가 끝입니다. 아, 너 왜 이러지? 진짜 밤이랑 새벽에는 엄청 왔거든요. 와, 이걸 좋아해야 돼. 근데 우중 캠핑 같은 느낌을 받으려면 좀 낮에 좀 많이 와줘야 되는데, 왜냐면 밤엔 자잖아요. 아침이나 먹어야겠어요. 오늘 아침도 좀 간단하게 먹을 건데,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거는 프랑스 전투식량이라고 파는 거예요. 근데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루게일 소시지 리조또. 리조또라 일단은 밥 대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걸 먹어보려고 하고요. 예전에 제가 리조또 말고 이제 다른 걸 먹었었는데 그거는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먹지 않고 가스레인지에 데워서 먹겠습니다. 얘를 뚜껑을 살짝 열어서 살짝이 아니라 다 열어서 일단 지금 끓이지 않은 상태의 비주얼은 이래요. 끓이지 않은 상태의 비주얼. 이거를 좀 데워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자, 데우겠습니다. 소세지가 통으로 들어있네요. 이야. 아, 근데 파리가 계속 들어가가지고. 아, 파리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근데 의외로 양이 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한테는 이거 하나 먹으면 배가 엄청 부릅니다. 여기서 사는 거 현실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뭔가 꼭 막 엄청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아, 저렇게도 사는구나, 그냥 보시면 되시고.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짠!